주말을 맞아 당도한 이는 세 자매중 막내인 애영 씨.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다. 엄마, 내가 저녁 준비할게. 같이 하자. 맛있게. 막내 왔다고 모처럼 언니가 실력 발휘에 나선다. 몸에 좋다는 더덕이다. 막내요. 그쵸, 잘 먹여야죠. 진짜 우리 때는 못 먹고 컸는데, 엄마. 미선 씨 어릴 때만 해도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했다. 20대 처자에겐 더덕 요리가 도전일 법도 하지만 피아골 처녀 미선 씨에겐 식은 죽 먹기다. 직접 담근 고추장에다 매실 효소를 넣으면 맛이 한결 부드럽고 감칠맛이 난다. 요리는 잘하는데 자주 안 해. 바쁘잖아. 이해해줘. 반찬은 산과 들에서 난 나물과 장아찌. 그리고 야심작 더덕구이다. 오늘은 다섯 자리가 꽉 찼다. 대학생 언니. 자, 장학금 안 타도 되니까 밥이나 많이 먹어. 아빠. 초다리도 하나 줘. 막내 애영 씨는 순천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나도 우리 막내하고 먹는 게 밥맛이 좋거든. 자네는 어떤가? 그래도 유일한 팬은 우리 막내가 내 팬이거든. 아, 그래요? 막내 팬이에요? 네. 모든 그 정보를 나한테 다 주고. 거기에는 또 뒤에서 많은 뇌물을 또 아빠가 줘야 하고. 뇌물이 뭔 뇌물이냐? 용돈을 하나 못 주고 있지만 내리 사람이라고. 다른 부모는 다 막내가 쳐. 그건 좀 있죠. 근데 야도는 그 팽가르기를 한다고 뭐라고 쌌는데 어느 부모 마음이 다 지금 막내죠. 막내. 아, 그런 게 어딨어. 다 어느 부모가 막내가 있고. 막내를 낳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딸하고 서울 잘 나온 게 나름 또 그런 생각을 안 들더라고. 거짓말. 그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 아빠랑 나랑 같이 병원 갔었잖아. 애영이 병원에. 근데 딸이란 말 듣고 아빠도 약간 좀 서운해가지고 병원 갈 때까지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래서 엄청 서운해가지고 딱 병원에를 갔는데 우리 애영이는 너무 이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쁜 애기 처음 봤어. 어때요? 이 말 들으니까 어때요? 가증스럽지. 진짜 너 기저귀 밥 먹는데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 똥 기저귀 빨면서 쬐까는 애기가 엄마 엄마 멀미가 나올 것 같다 그랬대. 진짜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다 영아. 고마운 줄 아나 그랬다고? 고마운 줄 알지. 언니가 동생을 업어 키운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이날 저녁 이게 안에서 잘 잠겨버려. 뻑뻑하고. 야, 들여줄게. 그러니까 잘 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딱 멈춰가지고. 지혜 씨가 수리공으로 나선다. 나 잡아줄까? 산골 생활은 출장 AS 부르기도 쉽지 않다. 여기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손잡이가 부드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딱딱 또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고 어쨌든 그냥 잠겨버리고. 피아골의 맥가이버로 손색이 없다. 화장실 들어가 봐, 엄마. 이거? 이 정도는 지혜 씨에게 일도 아니다. 유난히. 안 걸려 이제.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다가 언니의 발효식품 사업에 기꺼이 동참한 지혜 씨. 오케이. 이거 쿨타.
세 자매가 모였으니 오늘은 할 일이 있다. 미선 씨네 세 자매는 어디에 가도 함께였다. 서로 아껴주지만 위계질 수도 분명해서 막내는 어디까지나 막내다. 아, 보고 받았어? 네, 무슨 10시에 자겠어. 맏언니의 권위가 당당한 미선 씨. 이런 듬직함이 이장으로 동네 일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얘가 막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10시에 한 반? 역시 꼼꼼하고 정확한 지혜 씨. 야, 우리 도배에서 우리 둘이 콤비로 같이 나가도 될 것 같아, 지혜. 어때? 나는 풀칠하고. 나 잘 붙이고 있잖아. 미선 씨 방의 한쪽 문을 한지로 장식하는 작업이 셋이서 함께하니 금방이다. 대박. 심는 건 내가 심었거든요. 됐어. 감쪽 같은데? 어? 이 한지의 매력이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거진 엄마, 아빠 이렇게 두 분이서 해가지고 결정하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크니까 뭔 일 할 때 보면 항상 이제 우리들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아빠의 주장보다는 우리 의견을 더 많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괜찮지? 한지 잘 고르지 않았냐? 내가 골랐어, 가서. 이제 세 자매는 부모님에게도 든든한 울타리다. 지리산 자락의 계곡물은 섬진강으로 흘러가고 피아골의 시간도 평화롭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이장님은 오늘도 출동이다. 작년까지 2년 임기 이장을 마치고 미선 씨는 올해 이장으로 다시 추대됐다. 마을 주민의 투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임시 탱크. 아니, 임시 탱크 아니고 임시 탱크를 놔두고 탱크 갖다가 또 해체해야 되잖아요. 해체하고 또 떼야 되잖아요. 응응. 그러면 장비가 요로해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된다고. 아, 그건 알겠는데 이게 어마마 호수가 뭐 깔릴 호수가 있나? 이거 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탱크 가운데 하나를 교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금 이게 저희 마을 상수도거든요. 다들 이제 주민들이 이제 아랫마을 주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 탱크인데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막 지금 다들 막 조금씩 아니지 많이 구멍이 샜지. 그래서 밑에 막 물들도 막 낭비되는 것도 많고. 또 좀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해요, 탱크를. 제가 다 집집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호수들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죽일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장비가 올라오면. 아마 여기 보면 이게 그걸로 하나 피아골은 산에서 흐르는 물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각각의 가구까지 연결되는 호수를 망가뜨리지 않고 공사하는 게 관건이다. 옆으로 좀 넘기면 되잖아요. 지금 이 파이프는. 아니면 이쪽에다 앉혀가지고. 연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질 공사. 공사 담당자들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이장도 하니 공부할 게 많다. 쉽지 않은 이 일에 나선 건 고향 마을을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였다. 이날 점심나절. 막내 애영 씨가 식당 주방에서 분주하다. 요리를 좋아하는 애영 씨는 틈날 때마다 실력 발휘에 나서곤 한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집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자주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이제 주말마다 오니까 그때 해요. 주말에 오면. 오늘은 또 어떤 걸작이 탄생할까? 뭐 하고 있어. 모두들 근사한 점심 메뉴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의 요리는 크림 스파게티다. 피아골에선 좀처럼 맛보기 어려운 귀한 음식이다. 맛있겠다. 좀만 기다려봐. 빨리 다 먹자. 엄마, 그 여기 이거. 셰프 옆에는 조수가 있는 법. 주방 경력 30년의 엄마가 오늘은 기꺼이 그 역할을 맡는다. 따끈따끈해, 맛있겠다. 다섯 식구가 먹을 양이다. 언니, 다 됐어. 막내 덕에 각자 바쁜 온 가족이 한데 모였다. 산나물에 길들여진 입맛들이 색다른 메뉴에 반색을 한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못 먹는데. 일단 아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밥 말아서 먹으면 또 맛있어. 어떻게 밥을 말았어? 우유가 들어갖고. 맛있지? 역시 우리 막내가. 대체로 반응이 괜찮은 편이다. 맛이 최고인데 우리 막내가 하는 것이. 우리 큰딸과 둘째다. 아버님 스파게티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표정은 진심을 감추지 못한다. 예, 아유, 맛있어. 괜찮아, 아빠 이따가 가서 김치 먹으면 돼, 주방 가서. 이거 다 먹고 가서 네, 김치 먹으면. 좋아하죠, 이거. 아유, 좋아. 우리 막내가 만든 것인데 그래도.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내 때문에. 야, 이 떡볶이 먹으면 좋아해가지고. 응? 아, 네, 여기 떡볶이 떡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아니, 떡볶이를 해서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떡볶이. 유난히 막내를 예뻐하는 아버지지만 찌개와 김치 없는 밥상은 고역인가 보다. 젊은 입맛엔 잘 맞는 스파게티. 애영이가 오니까 지혜가 살 것 같아. 나 맨날 풀만 먹어. 애영이. 아빠 괜찮아, 나 먹어도 돼. 내가 먹어줄게. 우리는 좀 비유가 밝지. 내가 갖다 줄게. 더는 감출 수가 없었나 보다. 아, 이거. 막내가 맞는 건데. 산골 생활에 익숙한 아버지가 소화하기엔 멀어도 너무 먼 음식이다. 아빠 먹고 싫은데. 늦게 해가지고. 막내에게 미안해도 어쩔 수 없다. 나 아빠 늦게 해. 나 늦게 해. 뭐가 이제 느끼한 거 없어질 거야. 젠틀 묵려 좀 맞겠네. 낯선 것에 도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건 젊은 딸들의 몫일지 모른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애껴놨다가 이렇게 먹어야지. 우리가 다 먹어. 수다. 20여 년 전엔 이장도 하고 피아골을 주름잡던 아버지도 이젠 나이가 들었다. 아버지가 종횡무진 누비던 마당. 이젠 자매가 주인공이 돼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아버진 조용히 거들 뿐이다. 장 담글 땐 대나무도 필요하다. 이게 물을 부으면 뜨거든요, 메주가. 근데 메주가 이렇게 떠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거기 곰팡이가 피고 막 부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메주가 물속에서 안 뜨게 이걸로 눌러줘야 돼요. 숯도 직접 달궈서 쓴다. 장 담그기엔 좀 늦었다 싶지만 다른 데보다 기온이 낮은 피아골이기에 가능하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배운 방법에다 새로운 노하우를 더해 장을 담근다. 무거워, 손목 아파, 하지마. 보로쇠 물을 사용하기로 한 것도 미선 씨 아이디어였다. 전통을 지키되 자신만의 비법으로 더 넓게 환영받는 발효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미선 씨의 꿈이다.
수수는 달궈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살균 작용을 해주고요. 고추는 애군을 막아준다 하고, 그 다음에 대추는 장에 단맛을 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는 안 빠뜨리고 꼭 넣어줘요. 친구들처럼 도시로 나가지 않고 농촌에서 비전을 찾은 미선 씨에게 피아골은 고향이면서 도전의 땅이다. 비가 오는 날은 손님도 없고 햇빛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못하는 날. 휴일 저녁, 막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간단다. 아, 지연이 줬어. 근데 지혜가 이거 동전 줬는데 뭐 아빠한테 또 주라고 그래? 머리하게. 이 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둘째 지혜 씨. 언제 줘? 지혜 씨가 이미 용돈을 줬는데 아버지가 또 따로 챙긴다. 아, 아빠. 네 돈 하나 안 줬잖아. 아니야, 지혜가 줬대. 얼마나 줘? 언제? 막내라면 쩔쩔매는 아버지. 내가 아니야, 많이 가지고 반납해야 돼. 누가 반납? 삼촌 저 바로 앞으로 갈게요. 지혜한테 반납해야지. 반납을. 뭐 용돈 많이 받아가고만. 아, 내 비상금이 안 있습니까? 비상금. 아빠는 자기 팬을 엄청 잘 관리한다. 애인이를 관리를 잘하잖아. 지혜 씨에겐 월급 좀 올려달라더니 이럴 줄이야. 막내만 신이 났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간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엄마. 아 그러면 오지 엄마. 친구들 안녕. 조심히 가고. 네. 전화해. 전화하라고. 가. 와 어떻게 가는데 저렇게 해맑게 웃고 가냐. 오늘은 버스 대신 순천에 볼 일이 있는 이웃주민의 신세를 진다. 구름도 쉬어가는 한가로운 오후가 흘러가고 어둠이 적막하게 찾아든 이날 밤. 전통식품 판매장에서 차 한 잔의 여유가 이어진다. 날도 꾸물꾸물하겠다. 모처럼 한가하겠다. 이런 날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둘이 두 분의 러브스토리가 나도 궁금해. 엄마 어떻게 만났어? 아니 교회에서 만난 건 알아. 엄마 피아노 치고 있네. 맨 앞줄에 앉았다며. 엄마 말에 의하면 그거야.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너네 아빠가 맨 앞줄에 앉아서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 피아골 교회에서 처음 만난 아버지와 엄마. 이 선생님 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대. 그놈 갖고 엄마가 그놈의 이야기는 맨날 하자 한다고. 아 왜 아빠 편 드세요? 아빠는 그 약자인데. 약자. 아빠 그냥 인정할 거 그냥 시원하게 인정해. 아빠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하늘을 날고 땅을 날한다고. 근데 엄마 이야기해봐. 엄마가 먼저 이야기하고 아빠가 먼저. 이야기해봐 엄마. 엄마의 의미심장한 웃음이다. 누구 팬을 들 거냐? 아빠 팬을 든 사람이 있거냐? 아빠는 그 여자 보기로 돌 같이 보고 그랬어. 따뜻하게. 지금도 너네 엄마가 돌로 보인다. 남자가 그 자존심이지 어디 어디 가가지고 쫓아가니까. 남자의 그. 그럼 어떻게 만났어? 수가 있나? 그 그때 뭐라고 카드리 막 와서 접근하더라. 조카들이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조카들이 아빠의 이야기는 그거네. 아무리 짜집기를 하려 해도 안 돼. 그 짜집기를 버리겠어. 근데 그래 가들이 막 지 고모한테 놀러 가자고 막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도 또 그 뭐야 그것을 또 사양을 할 수가 있냐. 뭐 아빠가 뭐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뭐 어떻게 여자를 쫓아다니냐 그러니까 큰 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식사하시다가 이러는 거야. 그때 뭐 자존심이나 있었대. 30여 년 전 거제에서 조선소에 다니던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지자
요양을 위해 형님이 사는 피아골을 찾아왔다. 박력과 자신감이 넘치던 청년은 우연히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던 아가씨 보고 마음을 뺏기고 둘 사이엔 소설 같은 사랑이 싹텄다. 결혼과 함께 피아골에 터를 잡은 아버지. 살림 미천 맏딸 미선 씨에 이어서 어릴 때부터 순하디순했던 지혜 씨까지. 아이들은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자연을 닮아 순수하고 맑게 자라났다. 가족은 단란했지만 가난했다. 아버진 한동을 비롯해 닥치는 대로 일했고 부부가 고생한 덕분에 살림이 안정돼갈 무렵. 그 전에 제가 이제 보증을 좀 많이 써줬었어요. 동네 일을 보면서. 근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막 그 금융교통에서 차고 들어오는 거 그때 상당히 좀 힘들었었죠. 경매 같은 거 들어오고 보증권에서. 그러죠.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겉으로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아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상처를 준 같구나. 그때 이제 그런 것은 안 당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 한 걸음 걸을 때 쉽게 말하면 두 걸음 걸었다는 결론이죠. 보통 새벽 4시, 5시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골이 9시, 10시면 다 한밤중이잖아요. 물론 평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12시나 돼야 저희는 이제 자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딸들에게 피아골은 특별하다. 이장일 어느 것도 녹록하지 않지만 가장 힘든 이 일. 주민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지. 아 주민 여러분께. 너무 졸려서 그래.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4월 30일 수요일. 방송을 하려면 왜 이리 떨리는지. 근데 이건 갱신한 사람 따로 신규 가입한 사람 따로인데. 뭐라고 해야 돼? 갱신 뭔지 알아요? 갱신 아 하고 신규로 하고 싶은 사람은 더 나오시라고 신분증하고 농지원부 하실 분들은. 3년째 이장직을 잘 해내고 있는 미선 씨지만 처음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어리고 뭐 여기가 만만치 않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들이 많았죠. 사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근데 뭐 자기가 뭐 주위에서 이제 막 추천도 들어오고 대단하다 그 생각들을 갔다 올게. 야, 나 대본 챙겼냐? 어 챙겼다. 야 갔는데 음악 틀고 대본 없으면 어쩔 거냐.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다. 이장 경력 3년 날 다른 건 다 능숙해졌는데 방송만큼은 늘 낯설고 어색하다. 처음엔 덜덜 떠느라 말도 제대로 못했다. 나이 드신 주민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일단 노래 한 곡이 필요하다. 잘 들리나? 한때 피아골은 평화롭고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었지만 20여 년 전부터 관광지로 개발이 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예전에 이렇게 방송을 틀었는데 그때 막 민박 손님들이 계셨었나 봐요. 여기 앞에 집 민박 손님들이 음악을 트니까는 갑자기 평상에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야. 음악 다 끝날 때까지 하고 한 예의상 두 곡 더 틀어줬거든요. 끄니까는
관광지가 되면서 이웃 간의 이해다툼이 시작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이장의 취마 미선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 좋고 정겨웠던 예전의 피아골을 되찾자고 호소했다.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4월 미선 씨 설득에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다. 농업 경영체 등록 갱신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마을 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가입도 받는다고 하니 신분증과 농지 원본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숙제를 끝낸 기분이다. 완벽하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제 말 같은 거, 대사 같은 거는 이제 잘 생각해내요. 전달 사항 같은 것들은. 근데 좀 마이크는 좀 떨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된 것 같아요. 완전 100점. 처음엔 이장 일은 난감했지만 진심과 정성을 다하다 보니 주민들과 통하고 칭찬받는 이장이 됐다. 며칠 뒤 마을 회관 옆에 정자에 먼지가 많이 쌓였다. 주민들의 휴식처나 등산객들의 쉼터로 이용되는 곳이다. 나이든 노인들이 주로 사는 피아골에 젊은 이장이 취임하면서 마을 곳곳이 달라졌다. 처음에 이장 할 때부터 이장은 봉사해야 되고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심부름꾼답게 자신을 낮추고 봉사할 일을 찾아 나선 미선 씨. 오늘은 경영체 등록 신청과 갱신이 있다. 한번만 하다는데 충성. 고로쇠 채취와 녹차 같은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주민들. 자신이 어떤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지 식품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아니 아빠가 농지원부 없어도 된대. 아빠는 어차피 고로쇠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등록을 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여기 사인 한번 해줘야 돼. 감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농가에다가 뭐 항공이나 뭐 이런 걸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농가가 뭔가를 뭔 농사를 짓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지원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그렇게 바꿔가려고 맞춤식 지원 이렇게. 농정부 나도 말해? 주민들이 이런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애쓰는 것도 이장이 할 일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엄마와 지혜 씨는 주방에서 분주하다. 어릴 때부터 엄마 일을 도왔던 속 깊은 둘째 딸. 효성으론 빠지지 않는 맏딸 미선 씨가 오늘은 일터가 아닌 거울 앞에 서 있다. 화려한 치장은 아니지만 평소에 미선 씨와는 좀 다른 분위기다. 동네일 보는 것 말곤 좀처럼 외출할 일이 없었던 미선 씨의 특별한 나들이다. 그래도 그렇지. 꽃이라도 하나 사주지, 얘를. 비가 오네? 비 온다. 비상금 좀 줘. 이럴 때.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어제 저녁에 주었어. 받았냐? 어? 어쩐지 받았어? 마음으로 받았어. 나 갔다 올게요. 운전 조심하고. 잘 갔다 와. 나 전화할게. 오늘은 장거리 외출이다.
아늑한 품속 같은 피아골을 벗어나고 있는 미선 씨. 꽤 먼 거리를 달려왔다. 네, 이거 립스틱이거든요. 근데 막둥이가 주더라고요. 바로 그 들어가라고. 오늘은 좀 이쁘게 보이래. 어느새 목적지가 가까워온다. 지난 1년 동안 정들었던 곳. 오늘은 미선 씨도 특별히 신경을 쓴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걱정은 되는데